시작하면 종 칩니까?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경남도당 대의원 명부입니다. 704명의 전국 대의원 중에 8.15 해방 이후에 이전에 태어나신 대의원이 12분이 계십니다. 지난 수십 년간 빨갱이당이다, 전라도당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당을 지켜오신 선배 동지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12분을 전부 소개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두 분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1937년생으로 함양군에서 우리 당을 지켜주고 계신 박복순 대의원이신데 어제 전화를 드렸더니 허리가 많이 아파 못 오신답니다. 쾌유를 비는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1934년생으로 중앙당 고문을 맡고 계신 선진규 대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의 원로 당원들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이 정위원장, 경남도당 위원장 자리는 완장 차고 유세하는 자리가 아니다. 발로 뛰는 자리다. 지역구에 자주 내려와서 당원들하고 밥도 먹고 지역 현안들도 챙겨야 된대. 그래야 우리 당이 살아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민심도 얻는다. 알겠나? 동지 여러분, 이번에 제게 도당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시면 저는 틀림없이 발로 뛰는 도당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발로 뛰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는 저 약속에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4년 경남도지사 경선 때 얘기입니다. 제가 2014년 경남도지사 경선에 나섰는데 당시 저희 선거 구호가 경남 3.19 사랑이었습니다. 경남과 3.19, 경남과 사랑 사이에 있는 3.19가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 경남에 319개 읍면동이 있는데 최소한 읍면동을 한 바퀴씩은 돌아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내세웠던 슬로건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할 때까지 40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213개가량 읍면동을 돌았습니다. 저 동쪽 양산 웅상의 덕계동에서 서쪽 하동의 악양면까지 213명의 읍면동장들과 차를 마시며 지역 현안을 토론했습니다. 경남의 2만 명 지방공무원 중에 7천 명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읍면동 인근의 농협, 미장원, 마트, 버스정류장에서 도민들과 인사했습니다. 산청군 오부면에서는 단군 이래 처음으로 도지사 예비후보가 면사무소에 왔다면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비록 저는 도지사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우리 민주당은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로 뛰고 또 뛰면서 경남 전역에 정권교체의 씨앗을 뿌렸고 우리 민주당의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도당위원장 경선 얘기입니다. 저는 경남의 16개 지역 대의원대회에 전부 참석해서 당원들과 인사하고 토론하고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미롱철 후보님은 김해 지역 대의원대회를 제외하고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대의원대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의도에서 의정활동이 바빠서 그랬을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의정활동이 바빠서 다른 지역 대의원대회도 참석 못할 형편이라면 도당위원장이 되시더라도 어떻게 도당을 운영할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수석부위원장으로 앉혀놓는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704명의 전국 대의원 중에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청년 대의원이 공교롭게도 12명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대의원은 1995년 2월생인 진주월의 허강미 대의원인데 간호학을 전공하는 관계로 실습을 나가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왜 웃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젊은 대의원은 한 달 빠른 1995년 1월생인 김가영 대의원인데 마산 해원의 대학생당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이 30대 청년 당원들께 우리 당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자열이면 원자래라 하셨다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우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모여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원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기본 위에 정책적 유연성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의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제 선거 공범을 사쪽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 당 혁신위원을 지낸 조국 교수가 저 정영훈의 정체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이래도 1989년에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을 했고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 2년간 우리 당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한 전대협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한 관계로 변호사가 되기 전에 피고인석에 서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새누리당 주변에 얼쩡거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노무현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망설임 없이 도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마저 상실하는 외연 확대가 아니라 홍준표 지사와 웃으며 사진만 찍는 그런 외연 확대가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경남도정을 세우는 정영훈식 외연 확대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2016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입니까? 당원 동지들이, 국민들이 하느님이 저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첫째도 대선 승리요, 둘째도 대선 승리요, 셋째도 대선 승리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길에 우리 당이 지향하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성장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길에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번영이 흐르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정영훈을 한번 믿어주시고 저에게 도당위원장의 소임을 꼭 좀 맡겨주십시오. 김해와 양산 당원 동지들의 피땀으로 개척한 낙동강 벨트를 발판으로 경남의 수부도시 창원의 힘을 모아 서부경남 서부전선을 저 정영훈이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당 대선 후보가 경남에서 50% 이상을 득표하여 경남을 대선 승리에 확고한 전초기지로 만들겠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 정영훈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대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연설을 해주신 기호 3번 정영훈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동철 후보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용훈 후보님 너무 격정적인 연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용훈 후보께서는 발로 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통을 벗고 뛰기 위해서 우통을 벗고 나왔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번호 기호 2번 민홍철입니다. 먼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이렇게 도당 개편대에 찾아주신 대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의 대의원 대회를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모든 지역을 찾아뵙어서 또 인사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대의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경남도민의 민심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민주주의 후퇴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남폭 질주하는 홍준표 경남도정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남도민의 민의를 받들어 도당을 혁신하고 통합하여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 2018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 민홍철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더 힘있는 경남도당, 더 혁신하고 소통하는 경남도당을 만들어서 대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수로 왕릉과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묘역이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부담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 민홍철을 장군으로 임명하여 군사재판제도 개혁에 힘썼고 제19대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권유로 김해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경남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여 야당의 교투를 확보했던 적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김해시장과 김해시의원 8명을 당선시켰고 지난 4.13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둘, 김해시장, 김해시의원 그리고 사상 최초로 정당 득표율 1위 등 5대 0으로 석권하여 또다시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도당을 더 힘있게 만들어서 경남에서부터 정권교체의 바람을 일으켜가고자 하는 대의 명분에서 도당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도당위원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경남 지역을 승리로 이끌고 2018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선거도 한 번이라도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저 민홍철은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도당을 더 힘있게 만들어서 홍준표 도정과 당당히 맞설 수 있고 각 지역의 민원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애로사항도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제1야당 도당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는 다른 시도당이 왜 국회의원에게 도당위원장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경남도당도 원내와 원외, 도당과 지역위원회, 중앙당과 도당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어떤 선거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소망하는
최고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느 후보가 내년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도당 위원장 후보입니까, 여러분? 저 민홍철 아닙니까,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저 민홍철은 오로지 대선 승리의 대의 명분을 갖고 당원 여러분과 함께 더 힘있고 소통하는 경남도당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큰 싸움입니다. 저는 이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 선거의 승리의 경험을 여세를 몰아 창원을 넘어 진주 남강까지 하동 섬진강을 거쳐 거함산 지리산까지 모조리 접수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영훈 후보께서는 조국 교수님이 검증하셨다고 하는데, 보증을 하셨다고 하는데, 조국 그러시는데, 저도 25년 동안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면서 조국에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경남도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단디정책연구소의 정책자문단의 인적 구성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위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당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위원회 당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도당에서 그대로 승인하겠습니다. 도당위원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도당위원장은 뛰어난 정치력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미래 비전이 얼마나 더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의 아날로그식 도당 운영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열리고 투명한 시스템 작동이 되는 도당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역위원장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민원연장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함산 지역위원회가 거함산 군청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때 당연히 달려가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3명의 국회의원을 철저하게 활용해서 지역 책임제로 활용하겠습니다. 경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과 연계해서 책임제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3명 철저하게 활용하고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원 여러분? 저 민홍철 겉모습은 참 부드럽죠. 그러나 소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난폭 질주하는 홍준표 경남 도정에 대하여 강력하게 견제하고 도민들에게 사람 사는 세상, 행복을 찾아주는 제1야당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여러분. 경남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 낙동강 벨트 3승의 사나이, 대선 승리를 위한 경남의 선봉장, 저 민홍철을 확실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경남도당의 도당위원장을 할 때도 됐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어떻습니까? 경남도당 현역 의원이 한 번도 못했습니다. 중앙당과 국회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번 저희들 세 명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저 민홍철 우통 벗고 뛰겠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연설을 해주신 기호 2번 민홍철 후보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